그립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립전환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면 치는 분들은 여자분들 치마 입으면 안 돼. 언더 칠 때도 이걸 뒤로 이렇게.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거 봐! 그립 전환 할 거예요. 그립 미리 돌려놓을 거예요. 두세 달 동안만 이런 식으로 동료 학습, 연습, 스트로크 이렇게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는 본인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립 전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립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립을 전환한다. 내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립 전환 됐나 안 됐나 봅시다. 샷!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립 전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손목만 이렇게 연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립 전환 됐어요, 안 됐어요? 샥! 됐어요. 됐어. 돌아갔죠? 네. 샥! 됐어요. 됐어. 그죠? 여기에서 내가 손목을 젖혀서 이 손바닥 안에서 한 번에 얼마큼의 많은 양의 그립을 돌릴 수 있냐. 그 사람은 그립 전환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제 보니까 이게 잡아보세요. 자, 한번 쳐봅시다. 아, 예. 이건 그립 전환 하는 거에 그립을 미리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돌려놓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한면 치는 분들은 여자분들 치마 입으면 안 돼. 나 예전에 그런 분도 봤다니까. 이게 한면 치는데 이렇게 한면 치시니까 언더 칠 때도 이걸 뒤로 이렇게. 아니 진짜로 손목이 안 써지잖아. 안 올라가니까 몸으로 들어버리는 거. 자, 이번에 그 상태에서 그립을 적당히 포인트를 좀 돌려놔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상태에서 한 번에 손목만 뒤로 발라당 젖히면서 그립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한번 돌려봅니다. 저 한번 많이 돌려볼게요. 으쌰! 되게 많이 돌렸어. 약수터 그립처럼, 몽둥이 그립처럼. 그렇죠? 한번 돌려봅시다. 쇼! 손바닥으로 이 넓은 면이, 이 넓은 면, 여기 넓은 면 있죠? 이 넓은 면이 확 돌아오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확. 이렇게 손목에 텐션이 걸리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립이 안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자, 지금은요. 그렇죠. 손바닥으로 돌아오게 해보세요. 그 다음 그립 잡아보세요. 그렇죠. 해볼게요. 또. 돌아갔나요? 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아갔나요? 그렇죠. 그거 느끼는 거예요. 돌아갔나요? 네. 오케이. 힘 빼고. 돌아갔나요? 네. 돌아갔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손목 텐션 걸리고 이거 어떻게 쳐, 이거? 안 되죠, 그죠? 돌아갔나요? 네. 돌아갔죠. 그립을 많이 돌려라가 아니라, 아, 이게 준비 상태에서 그립이 많이 돌아간 거구나. 이걸 느끼라는 소리입니다. 힘 빼시고. 또? 그렇죠. 돌아갔죠? 네, 돌아갔어요. 다 준비. 돌아갔나요? 아니요. 안 돌아갔죠. 결국엔 뭐예요?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이 손바닥 안에서 힘을 빼고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그립을 한번 돌려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라켓을 왼손에 내려보세요. 왼손에 접어보고 오른손 내보세요. 오른손. 이제 엄지와 검지를 잡아보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나 자신 향해서 이렇게 끌어보세요. 넘버원! 내가 최고다. 설마 이거 못하는 분 없겠죠, 그렇죠? 넘버원! 넘버원! 됐습니다. 내가 최고. 오케이. 이 넘버원을 했을 때 바로 그립이, 백그립이 안 바뀐다? 그럼 준비 그립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백그립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전혀 안 바뀌었죠? 전혀 안 바뀌었죠? 자, 지금은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제대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죠? 힘 빼시고. 그죠? 이게 한 번에 롤링이 되죠? 제가 그립 오른쪽으로 좀만 돌려볼게요. 그죠? 이제 올려보세요. 제대로 바뀌나요? 안 되죠. 그쵸? 면이. 그립이 안 되죠. 네. 그립 돌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미. 오른쪽으로 미리 이탈되어 있었어요. 그립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 손가락 뗐다가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뗐다 다시 잡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포맷, 요거를 잘 유지하시는 게 좋다. 다음 해봅시다. 넘버원! 자, 넘버원! 괜찮네? 자, 그립 전환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 집 밖으로 나간다. 집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스윙을 작게 해야 돼. 큰 스윙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 열어주고 돌려서 툭 한번 쳐봅시다. 툭. 다시 준비를 돌아오고.
다시 손목 뒤로 제껴서 백. 좌투. 거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는 것보다 그립이 또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거다. 바로 그냥 딱 넘버원 했는데 백이 바로 돼야 돼요. 오케이, 툭. 스냅, 스냅, 스냅. 다시 준비 그립. 오케이, 저 따라 해보세요. 자, 치러 갈 때. 치고 나서. 작은 스윙을 할 때는 반드시 그립 전환이 두 번 돼야 됩니다. 타점 앞에 있는 작은 스윙. 큰 스윙 할 때는 그립 전환 안 하고도 이렇게 많이 치게 돼요. 강하게 치기 위해서, 스윙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작은 스윙을 할 때는 그립 전환을 몇 번 해야 된다? 다시 따라 합니다. 치러 갈 때. 치고 나서. 자,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자, 치러 갈 때, 샥! 톡! 치고 나서, 치러 갈 때, 그립 전환 됐죠? 치고 나서, 다시 준비.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테스트한 영상 보면은 치러 갈 때, 치러 가기 전, 치고 나서 어떤 분은 백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네. 그리고서 백으로 올 것 같으니까 백으로 준비했다가 이 포인트로 이렇게 치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손에서 섬세한 감각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이만큼 잡아야 되나 요만큼 잡아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했던 그 엄지 검지로만 딱 파지하는 요 준비 그립 있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손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랑 다시 하잖아요? 손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느낄 겁니다. 천천히 준비. 그렇죠. 천천히. 자, 손목 열고 또 백. 그렇죠. 준비. 천천히. 둘, 둘, 천천히, 천천히. 이거 봐. 지금 백 친 것 같아?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쳤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근데 모를 줄 알아? 나 눈에, 제 눈 뒤에도 달려있어. 이것만 유지돼 있으면 그냥 적기기만은 바로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치고 어떻게 돼 있던 거야? 살짝 돌아가 있던 거야. 오케이. 그대로. 그거 유지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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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100점. 지금 준비해도 100점이야. 거기서 툭 제끼기만 바로 나온다고. 자, 백. 천천히. 또 그렇게 잘 있다가 왜 포인트로 또 미리 돌리려고 그래? 손가락 돌리지 말라니까, 미리. 네. 그립 전환할 거예요? 그립 미리 돌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립! 미리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그렇죠. 천천히. 포 열어주고. 손목 열어주고. 그렇죠. 좀 불편하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립 전환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조금만 돌아갔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좀 덜 들어간 거지. 자, 준비. 괜찮아요. 못해도. 백. 자, 오른발 움직이면서 열어주고. 포. 그렇지. 백. 좋았어. 그렇죠. 미리 가지 않기. 포인트로 미리 돌리지 않기. 그렇지. 포. 백. 그렇죠. 준비.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그립의 어떤 균형감이 자꾸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해도 버거워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천천히 두 달, 세 달 동안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무슨 학습한다? 동료 학습. 2번 준비. 오케이. 자, 천천히 젖히고. 그렇죠. 그림 미리 돌리지 않기. 준비. 젖히고 천천히. 그렇지. 포. 또 잘못했죠. 아니, 그렇지. 포. 또 잘못했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방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리로 안 돌아. 그렇죠. 이게 치고 나서 방금 전에는 백핸드 쪽으로 그림 돌아가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릴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다 돌아오게. 그거 습관 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천천히. 좋았어요. 준비 그립. 그렇지. 젖히고. 준비 그립. 준비 그립. 준비 그립. 미리 돌리지 않기. 준비 그립. 포. 오케이. 포. 그렇지. 네. 오케이. 준비 그립. 준비 그립. 미리 가지. 미리 돌리지 마. 그렇지. 포.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립 균형 금방 잡혀요. 되게 지금 섬세해진 거란 말이야, 아까보다. 3번. 준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백. 이거 봐, 이거 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딱 치기 전에 이미 포인트를 손가락으로 미리 돌려놨어요. 또 돌려놨다가 또 백으로 가버렸다. 자, 백. 안 돼요. 이거 봐. 또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천천히 대기만. 에? 천천히. 그립 돌아와야지. 그립 안 돌아온다. 그립 돌아와야 계속. 천천히 저한테. 천천히. 오. 천천히 준비 그립 안 돌아온다. 이거 봐. 아 얘기했잖아 안 돌아온다고.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나요. 그래도 한 면으로 앉으려고 하잖아. 천천히. 천천히 저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오. 둘. 넷. 둘. 낮게. 이렇게. 다시 준비를 돌아오고요. 잘했어요. 굿. 포. 네, 그렇죠. 잘했어. 자, 준비. 네. 그렇지. 포. 천천히.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완전 바뀌었어. 그러니까 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좋은 습관이 들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좋다고, 지금. 얼마나 깔끔한 줄 알아? 뭔가 이제 좀 틀이 잡혀가는 느낌이야. 아까 이랬는데. 천천히. 둘, 그리고 안 돌아가게.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손목 뒤로 젖히면서 그립 바꾸고. 넘버원. 준비 그립 똑바로 하고. 넘버원. 어. 천천히. 뒤로 가세요.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어.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죠. 준비! 삼각형.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손가락이 뭔가 꼼지락하고 있어요. 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손목 젖히기만 바로 빼게 될 거예요. 빽. 그렇죠. 다리 움직이면서 때리지 않고 요만큼만 치세요. 빽. 어. 그렇지. 어. 오케이. 좋았어요. 좀 뭔가 불편한 동작이 나왔어? 안 나왔어? 좀 약간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립 전환이 좀 덜 된 거야. 조금만 더 됐으면 됐는데. 그죠? 근데 미리 돌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돌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오. 준비. 천천히. 그렇지. 네. 오른발 움직이면서 오른발. 그렇지. 오. 네. 오. 오. 준비 그립. 오케이. 좋습니다. 백 그립이 좀 들어오네, 그래도. 백. 오케이. 백. 그렇죠. 오. 백. 오케이. 오. 자, 준비 그리. 그렇죠. 미리 옷 들어가지 않게. 그렇지. 준비 그리. 많이 좋아졌어. 준비 그리. 오.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요거를 많이 하시면 손목이 엄청나게 많이 유연하고 또 그립 전환도 빨라지고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 부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제 클럽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그런 게임하거나 하실 때 한 두세 달 동안만 이런 식으로 동요 악셉 연습 스트로크 이렇게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는 본인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간단하게 잠깐 좀 해볼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동작습 해보는 저랑 했던 것처럼 계속. 근데 여러분 손은 이제 예민해졌다, 안 예민해졌다? 예민해졌다. 되게 예민했다. 오! 아, 이거 양면을 쳤는데 그립 전환을 못했어. 야, 이거 뒤집어졌어.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출발. 네.